실감나는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현실과 가상현실 사이의 경계가 점점 더 좁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프레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전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2021년 516억 달러에서 2030년 약 1조 3천억 달러로 연평균 44.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실감미디어 콘텐츠 시장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감미디어란 말 그대로 실감나는 경험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뜻하는데요. 실감미디어 콘텐츠 시장을 주도하는 스타트업이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실감미디어 기업 단밀인데요. 2015년 설립한 단밀은 홀로그램, AR, VR, MR 그리고 미디어 서버나 AI 등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등 국가적 행사를 비롯해 2018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에서 BTS 콜라보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이름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B2B나 B2G의 수주형 사업에 만족하지 않고 B2C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주 루나폴, 서울 신비아파트 미디어 어드벤처, 봉인된 테마서, 얀성 스타필드 글로우 사파리 등 실감미디어 테마파크가 있죠. 루나폴은 개장한 지 1년 만에 제주를 대표하는 야간 명소로 자리매김했으며 글로우 사파리는 연인들의 이색 데이트나 가족 나들이 장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미래에셋증권, 서울 신기술 투자 등으로부터 158억 원 규모의 프리 IPO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나 식단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채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비건 시장하면 대부분 쌈채소나 샐러드 그리고 두부를 많이 떠올리곤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비건 식품의 원조는 나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키워드 월평균 검색량만 보더라도 두릅이나 명이나물 등 검색량이 각각 25만 건, 19만 건으로 작년 대비 10배 이상 급증했죠. 나물 좋은 건 모두가 다 알지만 데치고 손질하는 데만 3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막상 밥상에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나물 손질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스타트업 한 곳이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바로 NT가 운영하는 공유농장에서 재배한 나물을 신속하게 배송하는 나물 정기구독 서비스 나물투데이인데요. 나물투데이는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등 소비자 요청에 따라 제주도 울릉도 등 전국 각지 농가에서 얻은 제철 희귀나물 100종을 반조리 후 소비자 식탁까지 배송하는 유통 플랫폼입니다. 30년 동안 이대를 거쳐온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나물마다 다른 전처리를 진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나물 무침을 만들 수 있다고 하죠. 이들은 희귀 품종 및 제철 나물을 제공하고 신선도 유지 배송과 정기 배송 서비스 그리고 백화점, 대형마트, 이커머스를 비롯한 다양한 판매 채널 보유 등을 경쟁력으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모든 나물은 당일 입고, 처리, 배송을 원칙으로 소비자에게 신선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화점 30곳, 마트 7곳, 헬로네이처 그리고 쿠팡 등으로 유통하고 있다고도 하죠.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하이트진로로부터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스타트업계의 MZ세대를 겨냥한 이색복지 도입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반반차와 유급휴가는 물론이고 호텔 스위트룸 숙박권, 해외여행 이용권까지 다양한 혜택들을 내놓고 있죠. 통계청의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이식변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워라벨을 중시하는 청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워라벨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를 영입하기 위해 MZ맞춤 복지를 열심히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복지 중에서 소소하지만 많은 이들이 원하는 것이 간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회사의 간식복지를 도와주고 있는 스타트업이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온오프라인 간식 서비스 브랜드 스낵365를 운영하는 365인데요. 스낵365는 기존 간식 서비스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원클릭 테마 간식 큐레이션 플랫폼입니다. 기존 PC와 휴대폰을 이용한 간식 주문 배달 기능을 플랫폼 기반으로 확장해 테마 간식, 간식 구독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죠. 간식 이용 데이터를 분석 활용해 성별, 연령별, 지역 공간별, 행사 및 목적별로 최적의 간식을 추천해주기도 하는데요. 이용자는 추천 간식을 선택하거나 원하는 간식을 별도로 설계해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가 플랫폼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입력 정보에 따라 테마 간식을 추천하고 원하는 간식과 이용 기간을 선택하면 자동 배송해주는 원스톱 서비스인 것이죠. 스낵365는 스마트 물류를 기반으로 B2B 시장을 넘어 B2E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 중이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이 561%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한국투자파트너스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프리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오늘 보신 비즈니스 모델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 소자본 창업, 스타트업 외에도 다양한 창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미핀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